소개 감사합니다. 뒤에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EMC, 이화 메디컬 케어, 우리나라 말로 이화 의료 선교 봉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입학할 때 자소서 쓰잖아요. 그 자소서에 EMC 얘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게 족보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했는지 그렇게 하고, 여담입니다만 여러분들의 자소서만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은 전 세계에 암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치매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하여튼 그만큼 EMC가 이제 많이 유명해진 거, 그것도 외부에 알려진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EMC에 대해서 가볍게 그 사진만 좀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 짜신 박미혜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보시더니 영혼이 너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글씨를 좀 몇 개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공식 명칭이 의료선교봉사단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료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넘어갈 테니까 졸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정구영 선생님, 아주 기독교의 최골수 선생님의 슬라이드를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학교고 또 계속 이제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선교란 무엇인가 해서 여기 뭐 물질주의, 성공주의 등이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을 아는 내 존재로서 다가가는 것. 말이 되게 어렵죠? 이게 이제 주로 잘 믿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게 선교라는 거죠. 그게 제가 이해한 선교입니다. 선교의 범위는 옛날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디 가서 당연히 스크랜튼 여사나 그분들도 우리한테 선교하러 왔고, 그게 이제 고전적인 선교의 방법이죠. 어디 가서 직접 이제 뭐 죽기도 하고, 아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뭐라 그래야 되더라? 순교. 아 죄송합니다. 정형외과래 가지고 직선적이어 가지고 순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이제 선교였는데, 요즘은 요 밑에 있는 거 이제 포괄적으로 꼭 이제 그런 직접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널리 알려지도록 그 여러 가지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범위를 좀 넓혀서 선교로 그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선교에서 의료 선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목수였는데, 예수님 목수였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면허를 따지하는 의사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는. 예수님이 선교에 가장 많이 이용한 게 의료입니다, 의료.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뭐 고쳐주는 겁니다. 그만큼 선교에서 사실은 의료 선교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의사, 사람들, 각 나라들이 필요한 게 어떤 그 육체적인 약함을 고쳐주는 사람, 또 의사는 어디든지 사실은 갈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용 대비 효과도 아주 좋고, 또 복음을 위한 전문적인 선생님들, 목사님들을 위한 그 교두보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딱 생각해 보시면은, 아, 선교에서 의료 선교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고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딱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료 선교 봉사단에 이제 의료 선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화 의료 봉사단이 짧게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단기 선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단기 선교는 선교가 아니라고, 그런 또 이 플러 신학도학의 헨슬 속에서 누군지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나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단기 선교, 우리가 일주일 가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언어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냐, 니네들이 가서, 그리고 이 사람은 종교적 투어리즘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저도 이해가 되고, 가서 뭐 의료 선교 했다고 말뿐인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제
그런 거가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 슬라이드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위로를 삼았던 거는, 그러면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당신네들이 비전 트립 정도로 생각을 하면 본인들도 가벼워질 거고, 뭐 이렇다는 말이 이 슬라이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하는 이런 진짜 의료 선교 봉사단, 단기 선교의 EMC의 의의는 뭐냐? 그럼 EMC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럼 우리가 가서 이 아이들한테 해준 거는 그러면 정말 우리 만족도를 위해서 가는 건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만든 게 몇 장은 안 되는데. 제가 EMC를 알게 된 게 2007년도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대목동병원에 와서 있으면서 2007년도에 처음 그 EMC를 갔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내가 의과대학이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 의대를 들어가면 내가 의료선교를 한 번 정도는 해보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2007년도에. 그래가지고 처음 EMC에 발을 들였어요. 그래서 가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아, 이제 힘들어서 못 가겠다. 첫 번째 생각이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뭐 한 거냐. 특히 저는 서전입니다. 하루에 피를 한 번이라도 봐야지 이제 잠이 잘 오는 이런 서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해온 게 약만 주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트남에 갔는데 선교의 선자, 뭐 기독, 예수 뭐 이런 단어도 꺼내지도 못해왔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는 이제 안 갈라 그랬는데 이제 한재인 선생님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야, 이번에는 네가 단장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늦게 올 테니까 임시 단장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은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두 번째를 가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엔 가서 뭘 해주지? 지난번에 내가 약만 줬는데, 이번에는 나는 정형외과 환자를 보니까, 아, 이번에는 가서 그럼 파스를 줘야 되겠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파스 대단합니다. 제가 파스를 들고 가면 인기가 짱입니다. 그 베트남에서. 그거 얻으려고 정말 3시간을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파스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조금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 세 번째는 뭘 할까? 그럼 아, 세 번째는 가서 내가 주사를 놔줘야 되겠다. 그런 관절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제가 얻은 첫 번째 겁니다. EMC의 의의는 뭐냐면, 그래,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특히 서전들은, 야, 가서 수술할 수 있냐. 서전들은 단순합니다. 수술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럽니다. 근데 가서 수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일단 가보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마 박혜수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MC를 가면 의대 학생들 다섯 명을 데려가고 본교 애들 다섯 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본교는 여기 사회봉사센터에서 선발을 하고 의대생들은 저희가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의대생들 중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들을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본교는 그냥 무작정 선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학생들을 선발을 하면 그 선교사님을 모셔서 빡세게 했죠. 6시간을 선교 강의를 듣게 했어요. 내가 봐도 좀 미안하긴 했어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근데 어느 학생이, 두 학생이, 본교 학생이 관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의료 봉사인 줄 알았더니 의료 선교더라. 그래서 제가 사회봉사센터에 따졌습니다. 아니, 그런 거를 공고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게 기독교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10년 전이니까. 이렇게 의료 선교 봉사, 이렇게 선교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한테 광고할 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한 학생이 관뒀어요. 그래서 의대 학생을 데려갔고, 그 한 학생, 또 다른 학생은, 내가 교회는 정말 싫어하는데, 일단 가보겠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아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튿날부터 이유 없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때 막 총괄을 하느라고 몰랐는데, 저희 학생들이 밤새도록 간호하고, 마지막에는 뭐 박혜수님 포함한
교수님들도 밤새도록 걔 옆에 있었더라고요. 옆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중간중간 이제 열나서 자다가 깨보면 선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중에 올 때 이제 컨페션을 하는데 자기가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조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내부 선교입니다. EMC의 목적은 외부에다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 선교, 이화의료원, 이화의대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 아, 쟤네들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내부 선교가 또 하나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이 보구여관, 그 스크랜튼 여사 보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제 강의 시간에 한 5분 정도를 그 보구여관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스크랜튼 여사 보면은 정말 억세게 생겼잖아요. 그 아들 따라와서 온 아줌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화의 풀이기 때문에 되게 억셉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정말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왔을 거라고요. 그렇게 뿌리, 그런 뿌리로 시작된 그 학교나 병원이 그런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의료선교, EMC의 의의는 그런 것들이 의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늘 보셨던 사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선교의 가장 큰 또 딜레마는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 이제 깨달았던 건데, 아니 그러면은 뭐 내부선교 좋다. 그리고 나도 환자들 위해서 뭐 노력하고 뭐 발전 좋다. 그럼 선교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게 나중에 제가 깨달았던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서 그럽니다. 전우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가서 씨 뿌리는 겁니다. 그럼 거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긴 인생의 그 계획에 있어서 다른, 물론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서 우리의 롤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분명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저 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 하얀 언니가 와서 자기한테 얼굴에 뭘 그려주고 풍선을 만들어주고 약을 줬다, 저 사람들. 근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한국이란 거는 분명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라는 거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진짜 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우즈벡 이런 데가 정말 종교 자유가 돼서 진짜 전문적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분들이 일하기에. 그게 거두는 거고 우리는 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려 그러면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 다 때려치고 거기 가서 저기 선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자, 그리고 거두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자. 그렇게 하면 의료 선교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그 이거 캄보디아 애들인데요. 너무너무 맑아요. 얘네들 신발도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학교에 놀러 와요. 이화스러운 학교가 되게 좋거든요. 거기 명문입니다. 명문. 건물은 좀 허접한데. 그럼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의 눈을 한번 보고 이 아이들을 한번 놀면 약간 중독성에 빠집니다. EMC의 역사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뭐 네팔 학생이 왜 이화의대에 들어왔는지 졸업생이라 그러는데 이름도 사쿠라예요. 사쿠라. 네팔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쿠라래요. 걔가 졸업을 하고 네팔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저기 열악하니까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이근우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그럼 갑시다 그래서 1기가 89년부터 2000년도까지 네팔에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1년부터 2006년은 네팔 말고 딴 데 좀 가보자 해가지고 이때는 사실은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여러 군데 간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12년도는 베트남하고 거의 캄보디아가 셋업이 됐고 우즈벡은 그때 그쪽 정치 사정 때문에 못 갔던 거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1년에 3회로 이제 셋업이 딱 된 안정기에 접어드는 이렇게 4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89년 네팔 간질협회 여기 나오잖아요. 사쿠라, 라즈반다리,
뒤에 보니까 네팔 쪽 같네요. 사쿠라는 좀 그런데. 그래서 계속 갔었어요. 여기 보시면 옛날 사진들인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승 선생 같고 황재영 선생 같고 뭐 갔던 사람들이 또 스텝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네팔에만 계속 89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옛날부터 다녔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 군대를 가고 저희가 EMC가 다른 병원 뭐 세브란스 의료봉사 아니면 뭐 경희대 의료봉사랑 다른 거는 저희가 학교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 일반 학생들을 데려가고 일반 본교 여기에 서포트를 받는 공식 봉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프라이드를 가져요. 자기가 EMC를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 세 군데를 가는데 세 군데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주로 소수민족을 찾아다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베트남 갔을 때가 2007년도인데 그때보다 훨씬 발전을 해서 가는 지역이 점점 멀어집니다. 옛날에는 한 30분 가서 지역하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갔을 때는 거의 3시간을 갔어요. 그래도 베트남이 길고 넓기 때문에 많더라고요. 소외된 지역이. 베트남은 그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수민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다 아시다시피 이와 스렁학교라고 우리랑 연관된 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계신 겁니다. 김기려 목사님부터 지금 있는 김희순 선생, 교장님까지 그분들의 꿈은 여기의 꿈은 거기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세우는 겁니다. 20만 평 땅을 사놨어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까지 생겼어요. 저도 되게 좋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한 학년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걸 보는 게. 그래서 캄보디아는 진짜 여기랑 연관된 그래서 한 지역으로 계속 갑니다. 우즈벡은 이제 정구영 선생님이 되게 그 꿈을 갖고 하는 데인데 저기는 그 안디잔이라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주 같은 데랍니다. 좀 그 저항의 도시. 광주가 저항의 도시인가? 아니죠. 이제는 정권 중심의 도시. 그래서 되게 그 소외를 받았던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켄트에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데 거기 의대랑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군데 가는데 세 군데 다 특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항상 찍어요. 제일 창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빨리 모여가지고 빨리 찍고 걷자 그래요. 네. 베트남 이제 소수민족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김시찬 선생님이 세브란스 내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말 헌신적이세요. 거기서 지금 15년 거의 한 20년째 계시죠. 그 조그만 그 NGO 단체에 있다가 지금은 개업하셨는데 항상 우리랑 컨택해서 그쪽 소수민족으로 이제 지정해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캄보디아 이게 이제 김희선 교장님입니다. 저기가 20만 평인데요. 사실은 프놈펜에서 거리는 40km예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40km면은 끝에서 끝이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한 30분이면 갈 텐데 2시간 걸려요. 그만큼 기간 그게 안 돼 있어서. 근데 앞으로 발전할 때랍니다. 저희가 공항이 온다는 설도 있고 아주 선경지명으로 땅을 잘 사셨어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학교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요 옆에 사진은 없지만 야구장도 있어요. 허구연 야구장. 허구연 씨가 도네이션에서 야구를 했어요. 세웠어요. 그래서 야구를 걔네들한테 왜 가르쳐줍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캄보디아는 다 아시다시피 킬링필드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킬링필드 3년 동안 거의 200만 명 배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DNA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리 가서 종교를 뭐 얘기를 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구를 가르쳐주면 야구에만 모든 스포츠 중에 오로지 야구에만 희생 펀트가 있어요.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남을 살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캄보디아 애들한테 심어주니까 그때서야 이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이거는 헤브론 병원입니다. 또 대단하신 분들이 나타나시는데, 이거는 김우정 선교사님이라고 카대 졸업하시고 소아과 선생님인데 저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와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김우정 선생님이 심장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기다가 이제 심장센터를 세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술하러 2년 동안 갔었는데 그때 분당 서울대 팀에서 그 소아 심장 팀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수술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쪽 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는 의사가 소아과 의사가 분당 서울대에 6개월 동안 연수를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연결해서 그 친구가 1년 동안 환자를 셀렉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국이랑 컨택을 하는, 이 환자 할 수 있니?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그 환자는 그 시간은 못해.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마취과 선생님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 병원에 와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친구를 이제 이런 파송을 내보내서 그 친구랑 연결해야지 우리가 정말 가서 직접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헤브론 병원에 가서 있고, 우즈벡은 이제 안디잔 의대랑 이제 교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역대 참가자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예. EMC 준비를 이제 하면은, 아까 그 소식지 보면 어떤 친구가 좀 과장되게 썼던데, 베트남에 작년에 갔다 온 친구인데, 세 번의 준비, 뭐 5박 6일 동안 EMC 팀으로 해서 자기는 방학 동안에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났대요.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건 아닌데, 걔는 나중에 논문 잘 쓰겠어요. 그렇게 스토리를 잘 만드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게 가서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이름도 모르고 뭐 서로 뭐 선생님 뭐 이러면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친해지기입니다. 그리고 2007년, 이게 사실은 그 2007년도에 여기 본교 디자인 학과 친구가 우리 심벌을 사실 만들어 준 겁니다. 예쁘죠? 이쪽에.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나는 예쁘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저게 공식 심벌입니다. 그리고 여기 김한수 선생 이름처럼 여기 이제 이런 걸 우리 다 미리 만듭니다. 가기 전에 이름표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단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이제 각 그 나라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EMC의 단가고,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를 베트남 친구한테 줘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그 만성질환에 대한 거는 교육 프로그램도 사실 만들긴 했습니다. 사전 모임을 다 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뭐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노래로 다 따라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진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벡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옛날 사진, 그 최근 사진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베트남, 여기는 베트남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또 낮 뜨거운 시간인데 노래와 게임으로 친해지기라고, 나이 들어서 하려니까 아직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여자 학생들 이름 20명 외우는 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이름이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냥 얼버무리는데,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짐을 쌉니다. 짐을 보통 짐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에서 50개. 그거를 이 친구들이랑 3일 정도 쌉니다. 저는 주로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자애들이 잘 쌉니다. 정말 이대애들 남자와 같이 못지않게 잘합니다. 공항에 아까 이게 다 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40개 보치려면 어떨 때는 엑스트라 짐 돈을 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고생고생해서 일단 갑니다. 가면 EMC 활동은 일단은 일단 딱 가면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 따라와야 됩니다. 아침에 큐티해야 되고 저녁 때 모임해야 되고 또 봉사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로 항상 시작을 하고요. 여기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꼬맹이? 이게 우리가 안디잔 갔을 때인데 얘네들이 아직 동공산국가여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문을 막으면요.
이 애는 거의 울부짖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막 거의 유리창이 부서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그 큰 사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료도 하고 정말 보면 불쌍한 사람들. 이건 캄보디아 수렁학교인데 정말 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장 선생님이 밑에서 찬송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시죠. 그리고 베트남에는 정말 정말 멀리서 걸어서 오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약국,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온 거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사도 놔주고요. 우리가 초음파를 가져가주기도 하고, 또 약국에서 정말 정신없이 보내기도 하고. 이게 환자 통계인데요. 우리가 보통 1,000명 정도를 봅니다. 3일 동안에. 2박, 그러니까 이틀 반. 근데, 물론 저기에는, 진짜 약이 필요해서 온 사람, 진짜 우리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저기서 진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국에 데려올 방법을 모색해서 하기도 합니다. 헤브론 병원에서 저희가 수술도 했었습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 그때 우리 가서 24개 정도를 했었는데 이때도 미리 좀 환자 정보를 받고 준비한 걸 가져갔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제 펠로우인데요. 쳐다도 안 보고 있잖아요. 얘는 완전히 끌려와가지고 고생만 하고 와서 저희 둘이서 거의 싸울 뻔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영혼 없이 이렇게 마시가 가지고 있는. 근데 보람됐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정 방문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의대에서는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대랑 교류를 하면서 이런 그 우리가 꼭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활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요. QT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즈벡 갔을 때예요. 저기 보이는 저 정구영 선생님 옆에 서 있는 애들이 지하교회 애들입니다. 우즈벡은 이슬람 국가인데 좀 자유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대놓고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생들한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래서 아주 좋은 교육의 장도 됐었습니다. 되게 여태껏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 저 둘이 한 간증이. 이렇게 아침에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모여서 그냥 앉아옵니다. 꼭 그 느낀 점을 얘기하라 그럽니다. 시키는 사람은 좋지만 말하는 애들은 3일 내내 느낀 점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중엔 되게 지겨워하는데 그래도 안 지겹게 그래도 꼭 느낀 점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넘어갑니다. 이제 음식들 있고 통역들하고 만났고 이 통역 중에 교회 나오게 된 애들도 있어요. 저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이런 안 보이는 일을 해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역 애들이 맨날 여기 앉아 있다가 지겹다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특히 우즈벡 같은 때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IV가 3개 달려 있습니다. 버스에. 네, 전부 탈진을 해가지고 애들이. 그래도 씩씩하게, 그래서 내가 좀 쉬어라 그래도 정말 이대 애들 씩씩합니다. 가겠다고. 안 와도 되는데 꼭 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사실은 힘듭니다. 거의 뻗어 있잖아요. 진짜 환자들 보는 게 힘든데 그래도 의대, 본교, 뭐 약대 다 정말 정말 하나가 돼서 합니다. 의료봉사는 사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슬라이드를 좀 바꿨었는데 의료봉사는 가서 정말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 일회 갖고 못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롤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의료 선교란 거에서 단기 선교란 거에 제한점에서 좀 본인이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 정말 해주는 게 없는데요.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딱 오는 순간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 내년에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좋아하는 두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병원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우리 병원의 기초가 이화의 기초가 보구여관과 이 저기 이화학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 또 자기는 거부를 해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각자의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길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